3분기 성적표 드디어 나왔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한 1,776억, 연결 기준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51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분기 매출이 전문의약품도 있고 헬스케어 중심으로 얘들이 성장을 했다. 한번더 이런 차트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 그런 이제 현재 재료도 생겼고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 신제품 뭐 있어요? 신제품.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이제 이런 신제품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제대로 지금 수급을 몰고 있어요. 우선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끝났죠. 어떻게 보면은 병원 환자가 증가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코로나 끝나고 다들 이제 일반적인 병원에 다들 갔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있어요? 얘들이 마취제. 마취제 같은 게 포폴이라고 하죠. 포폴 다 들어보셨죠? 프로포폴 뭐 등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취제도 있고 로렐린데프라고 항암제입니다. 고지혈, 그다음 혈관 확장제, 골관절염 이런 뭐 모든 약들이 동국제약에서 만든 약들이 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수출이 조금 아직 뭔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매출 자체가 일반 의약품이 견고하다 보니까 쉽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들 시가총액이 7천억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업이익이 솔직히 400억만 나와도 1년에 어떻게 돼요? 정말 긍정적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연도 영업이익을 보니까 한 650억을 나올 전망이에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 약 만드는 기업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PER이 10배 조금 넘으면은 이거 너무나도 저평가예요. 최소 한미약품도 현재 30배, 40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최소 20배 이상 간다고 하면은 지금도 주가는 22,000원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이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수급이 잘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기관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해요. 얘들이 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수급을 붙고 있을까요? 어차피 올라갈 놈이야. 그러면은 시간 좀 들이더라도 우리가 좀 야금야금 사면 되잖아. 근데 한 방에 너무 사면은 개미들이 너무 몰려서 중간에 얼마 못 먹어. 이런 생각을 다들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계속 연기금조차도 엄청 담고 있어요. 왜냐? 알아서 올라갈 거고, 연기금 또 얘들은 정부에 대한 소스가 자체 이런 허가 막 이런 거다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진짜 주목을 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또 신제품도 있죠. 이 뷰티 쪽에 디바이스 마테카 프라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가 기대가 어마어마해요. 분명히 한번 차트 급등하는 그런 차트 쏠 겁니다. 이런 거 아마 조만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진짜. 또 광고비가 좀 살짝 안 좋긴 한데 많이 들어요, 광고비가 초기에는. 그런데 얘들의 제품 자체 마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죠. 그러니까 24년도를 좀 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7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전망이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금도 2배 이러면 3만 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진짜 가능성은 그만큼 무궁무진한 기업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수급 잘 들어오지, 미래 있어, 성장 잘해, 약잘 팔려, 마진도 좋아. 이런 종목이 왜 떨어져요? 갈 수밖에 없죠. 맞죠? 아무튼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이돈 버는 방법을 다들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한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혹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고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밈이에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나를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짜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종목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 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 걸어놨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고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이렇게 매수 신호.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마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런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어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상단에 제 여기 제자라고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바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요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는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네,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 번호 여기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